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있었던 6개 중앙부처의 개각, 민주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인사청문회에 어떻게 임할 건지 궁금하고요. 민주당 내부에도 지금 해결해야 될 큰 고민거리가 있죠. 바로 선거제에 대한 입장 정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지금부터 만나보죠. 홍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어제 있었던 사실상의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개각의 총평부터 주시죠. 글쎄요, 그 새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뭐 1기보다는 아주 뭐 이상한 사람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기보다 아주 이상한 사람이 들어온 것 같지 않다는 표현이 예. 인상적인. 1기 때는 좀 아주 이상한 사람도 보였어요. 예,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보면 되게 뭐 학교 교수님이거나 예. 뭐 아니면 뭐 그 커리어 자체가 뭐 그 아주 뭐 어느 정도 관료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직에 있었던 분들을 대부분 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저는 우선적으로 왜 지금 이렇게 바꿨을까? 지금 바뀐 사람들 보면 특히 그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를 바꿨잖아요. 예. 그 중기부 장관하고 예.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고 그 저 내년도 경제 위기가 오는데 경제팀을 이렇게 그 경질이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총선용 출마를 위해서 배려한다? 그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거죠. 대통령이. 경제팀을 그러니까 뭐, 지금 교체하는 게 이게 적절한 시기냐 이 부분 말씀하시는 예, 거군요. 예, 현재 지금 예산도 마무리가 예, 안 됐습니다. 국회에서요. 예산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죠. 그다음에 중기부 장관 이런 분들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매우 나쁜 편이에요. 그다지 나쁜 정도도 아니고 아주 나쁜데 예. 이런 분들을 예를 들면 경질한다. 책임의식을 느끼고 뭔가 새롭게 쇄신한다. 이러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분들을 총선에 내보내기 위해서 배려해서 바꿔준다? 아하.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개각이고요. 특히나 그 후임자로 들어온 사람은 최상목 경제수석은 그냥 경제수석이 지금 경제부총리 됐는데 결국은 변화가 하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의 경제 기조를 계속 가겠다. 이런 의미고. 그다음에 지금 그 중기부 장관 들어온 외교관 출신이 들어오셨죠. 외교부 오영주, 차관이요. 예. 예, 오영주 외교관인데 오영주 그 장관 후보자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긴 하지만 예. 외교관으로서는 뭐 그닥 나쁜 평가를 받은 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기부 장관으로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했는지. 그리고 보훈부 장관에 또 경영학과 교수가 또 들어오셨어요. 예. 근데 조금 그 뭐 한 명 개개인의 그분의 어떤 뭐 인격이나 커리어를 보면 뭐 그 이해가 되는 분들인데 장관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왜 이분이 이 장관이 됐지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평가 이제 왜 이분을 임명했는가, 왜 후보자로 지정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보훈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6.25 참전용사 가족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외교부 차관이 중기부 장관으로 옮긴 그 케이스에 있어서는 이분이 그 해외 근무하면서 어떤 이 기업에 관한 것들, 산업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박식하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아버님이 한국전쟁 참전용사신데 예. 그런 식으로 그 장관 인성하는 건 아니죠. 보훈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 보훈 업무에 대해서 되게 뭐 예를 들면 역사학과 쪽이라든지 또는 행정학이나 이런 쪽에 전문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글쎄요. 가족이라고 해서 했다. 이거는 저는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그 모르겠어요. 오영주 후보자 같은 경우가 뭐 역량은 개인적으로 저는 있는 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외교관으로 얼마나 많은 그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꼭 맥락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하는 맥락과 비슷해요. 그 어디 가서 보면 그 얼마 전에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대우조선 가서 내가 조선 산업 잘 알아요. 수사해봐서 알아요. 이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요. 전체적인 총 점수는 몇 점을 주시고 싶으신지 또 가장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인사 배치는 어디라고 보시는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예.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답안지를 낼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뭐 거의 낙제점에서부터 뭐 괜찮은 점수까지 다 있는데, 특히 역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이겠죠. 기재부 장관. 예, 이분이 경제수석이 있기 때문에 과연 예. 지금까지 책임을 가장 큰 사람 중에 한 분인데 또다시 경제팀장이 됐다.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나 지금 예산 시즌인데 지금 그 내년도 경제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시점에서 경제부총리를 바꾼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과연 뭐그 그래도 경제 민생에 자신이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관은 아닙니다만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직책이 방통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더라고요. 아직 뭐 확정 예. 아닙니다만 가장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직속 상관, 법조 경력 40년. 그래서 법리에 능통하다는 게 지금 뭐 추천의 이유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부적절하다? 예. 그러니까 이 정부의 지금 핵심 모든 주요 인사는 두 부처에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검찰 출신인지 아니면은 기재부 출신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핵심적인 두 축이 검찰공화국, 기재부공화국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장 그센두 권력기관이 윤석열 정부를 바치는 핵심 기둥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중수부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검사.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검찰 출신들의 대부분이 내가 검사로서 수사해봐서 하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 잘하라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대통령부터 인식들이. 그러니까 수사해서 보는 거하고 예. 실제로 그 어떤 산업이나 또는 관련 분야 어떤 생태계를 이해하는 건 전혀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그 골문 부분, 잘못된 부분을 메스로 도려내는 역할을 검찰이 하는 건데, 그런 자기들이 그 상처를 도려내는 걸그 수사를 한것 같고, 이 분야를 우리들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방송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될 분입니다. 지금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로,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환경이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과연 그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네. 대한민국의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얼만큼 이해하고 있을까? 이분이 어떤 커리어로 그걸 설명하겠어요? 두 번째는 당연히 낙제점입니까? 인사청문회. 뭐 낙제점이야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야겠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커리어상으로 전혀 이 방송통신위원장을 맡을 만한 하등의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입장 지금 듣고 있는데, 아니 홍 원내대표님 지금 당내에도 정리해야 할큰 이슈가 하나 있어요. 바로 선거제 개편. 이대로 국민의힘하고 이 개편 합의를 못하면 현행 그대로 가는 겁니다. 네네. 준연동형 제도 유지. 아, 그럴 준연동이 아니라 완전연동입니다. 완전연동 그렇죠. 이제 완전연동형으로 유지가 되는 예. 거죠. 그럴 경우에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회기로 동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대선 공약이었던 연동형을 유지하느냐, 즉 실리냐 명분이냐, 뭐 실리냐 원칙이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데,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연동형을 유지하되 연합 비례정당을 고민해야 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 연합 비례정당. 그게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말이 그 섞인 건데, 제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한 것보다는, 그 진행자께서 이제 질문했어요. 그 우리는 다른 최고위원께서, 위성정당을 안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예. 그날 두 가지 얘기가 다 나왔다. 하나는 병립형 얘기가 있었고, 예. 또 연동형 얘기가 있었는데, 연동형을 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위성정당도 하지 말자는 분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그 연합비례정당, 다른 야권의 연합비례정당 형태로 갈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갈래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말이 조금 이루어지면서 마치 제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좀된 건데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얘기한 분도 있고, 그 다만 어떤 입장이세요, 홍 원내대표께서는? 제가 지금 제 개인 입장을 얘기하기는 어렵죠. 의견은 모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 제가 어떤 입장을 얘기하면은 당내 의견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는데, 제가 그때 얘기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합비례정당조차도, 연합비례정당조차도 위성정당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어떠한 형태든 변형된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방송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판도 있는데, 과연 그게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
라는 얘기하고 이게 병립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오히려 뒤쪽이 방점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전혀 예. 지금 전혀 다르게 보도가 예. 됐네요. 어제 그렇죠. 보도는 예.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홍 원내대표께서 예. 연합 비례정당 그러니까 예. 위성정당처럼 나중에 합당은 안 하지만 어떤 정책 같은 것에서 같이 연대해서 가는 형제정당, 자매정당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답을 하셨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예, 그게 이제 저도 맥락을 보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 뒤섞여 있어서 그런데 그렇군요. 제가 그날 회의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예. 병립형 주장이 있었고 그러면 원내대표님 지금 다시 예.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위성정당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합당은 안 하지만 마치 위성정당처럼 같이 이 연대해서 가는 입법이든 뭐든 연대해서 가는 형제정당, 자매정당, 뭐 나쁘게 얘기하는 분은 제2중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연합비례정당에는 여러 가지 꼼수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우려하신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고 하니까 그럼 연합비례정당으로 가자 야권 연대처럼 예. 얘기를 했을 때 그거 역시 위성정당이라는 그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예.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제 그다음 질문은 그래서 연합비례정당 모델에 대해서는 뭐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75명의 그분들도 동의하실까요?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홍 원내대표부터 우려를 하시네요. 그 75명분의 그 안에서는 연합비례정당을 지지하는 분이 꽤 있어요. 그 안에도요. 한 반반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연합비례정당 홍 원내대표는 지금 우려하고 반대하시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것도 수용할 수 있다 쪽입니까? 제가 반대한다라고 입장도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견은 우려? 현재 예. 뭔가 상황을 정확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게 우리 당내 논의 상황을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병립형을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또 연합형, 연동형을 얘기하는데 연동형 중에서는 위성정당을 하지 말자라는 분이 있고 한 반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그 안에 반은 한 또 연동형 중에 절반은 위성정당은 아니지만 연합비례정당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길래 그거 역시도 어쨌든 반대측이나 뭐 언론에서 보기에는 변형된 위성정당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제가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 예. 그럼 지금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지금 가뜩이나 당에 대해서 성토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 대선 공약이었던 연동형을 깨고 다른 방식으로 간다면 그게 뭐 연합 비례정당이 됐든 병립형이 됐든 그렇게 간다면 과연 그 모델에 동의할 것이냐. 뭐 지금 이제 신당 창당까지 시사한 마당에 진짜 네. 그런 식으로 가진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낙연 대표님의 지적은 상당 부분 일리가 있고 오르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정치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치가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줘야 된다 이런 기본 원칙을 말씀하신 거고요. 근데 예. 거기에 이제 하나 덧붙여야 되는 게. 예. 그러면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되느냐.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대선 때 우리가 정치개혁한다고 한 약속 다 지키면 삼선 연임 금지까지 했는데 그거 다 지킬 겁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약속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약속한 거 다 지킬 거예요. 왜 삼선 연임 금지도 그럼 해야 됩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왜 선택적으로 약속 지키자고 하느냐? 예. 예.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겁니다. 예, 예, 약속이라는 예. 거에 대한 의미인데요. 저는 하나는 물론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고 그 정당에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당하게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사과하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왜 바뀌어야 되는지 설명하고 물론 가능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전제돼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낙연 대표님의 말씀도 원칙론이라고 생각하세요.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네. 책임 있게 사과하고 그 국민들에게 소상히 사유를 설명해야 된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예. 모든 정치 지도자나 정당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옛날에 95년에 대선 출마하실 때 예. 그 정계 복귀 다시 했잖아요. 은퇴했다가 예. 예. 정계 복귀하시면서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하시고 사유에 대해서 내가 왜 다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물론 정치인들이 약속을 지키는 게 핵심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저 역시 약속을 지키는 걸 제1의 가치로 생각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어느 가치가 어떤 공익적 가치가 높으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선택할 때 자신이 과거에 했던 약속이나 원칙과 유배될 때에는
과거에 내가 그게 한 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사과하고 바꿀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게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낙연 전 대표가 진짜 신당 창당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뭐 말씀은 하셨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일종의 명분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글쎄요. 그건 뭐 제가 그 잘은 그 상황에서 모르겠고 아직까지 뭐 신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거나 이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가지 않도록 예. 우리 당내에서 잘 그 화합하고 예. 서로 대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뭐 잠깐 만나시긴 했습니다만 다시 좀 만나시도록 중간에 주선할 생각은 없으세요? 원내대표께서? 뭐 저는 뭐 제가 당연히 주선을 해야 될 만한 그 어떤 상황이 된다면 제가 늘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주선할 게 아니라 저는 어쩌면 그 두 분이 늘 상시적으로 전화 통화하고 자주 뵙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라는 예. 게 서로 생각이 다르고 경쟁할 수 있지만 음흠. 어떤 큰 목표를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대화하면서 가는 것도 그게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전 대표 두 분 다 저는 좀 큰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런 덕목을 함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홍익표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